아니, 보통 혼자는 못 주고 나가네. 선배님이 오셔야 된다네. 왜 나 저기만 보면 숨이 차 죽겠어. 자, 호적이 잘못됐어. 원래 오팔년 개띠야. 호적이 잘못됐어. 재수 형님보다 형이야. 오팔년 개띠야. 형님은 60년 짓띠고, 개띠야. 자, 얼른 가서 형이 뭔가 보여줘, 그러. 자, 회장 화채해봐. 자, 멋지게. 자, 음악 다시. 자, 렛츠고 출발! 증여분 해 완전히. 형님 명수님 결혼기념을 축하드리고 오늘 저녁 꼭 임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갑시다. 자, 우리 남편 중에 미래가 이릅니다. 얼마나 후배들이 멋져요. 자, 노래 얼른. 노래 해놨어? 자, 노래 갑시다. 박수 한번 쳐주셔요 우리 후배들. 빠르게. 노래 제목 말했단디. 그지 봐. 와, 뭐요? 그 노래 내가 이따 부르려고 했는데 나는 저도 베레 부른데. 이재성의 그지 봐. 오늘 딱 받는 노래 박수. 와.
하나 더. 인물은 네가 제일로 낫다 여기서. 돈은 여가 제일 많게 생겼어. 자 노래 뭐예요? 사람들한테는 좋은 친구가 있어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여기하고 둘이 여기는 담양 공고를 나왔어. 형님은 어디 나왔어? 광주대학교 교수님이요? 어쩐지 사람이 똑똑하게 생겼대. 얘가 둘이 친구인데 우리 남시호 악단장님하고 이분의 관계를 깨복자기 친구예요. 근데 남시호 악단장님은 군대를 제대하고 지금 26년 동안 아침마다 집에서 나올 때 어머니 베갯잎에다가 2만원씩을 하루도 안 빠지고 박수 한번 쳐주셔요. 그게 내 부모를 공경하면은 하늘이 복을 줘. 그래서 거짓말은 아니고 지금 핸드폰
검증합니다. 형이 국가대표 사격감독 남사도씨예요. 형수가 국가대표 코치고 정말로 이렇게 좋은 사람이 회장 친구예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내가 요거 세 개 갖고 와, 회장. 그리고 이따가 또 내가 생각할게. 예. 워메비 두 개 더 가져가. 워메비 박정훈이. 근데 현준 너는 학교 다닐 때 공부는 못했는데 많이 놀아봤는가 보다. 그래. 그럼 회장하고 둘이 한번 디스코 한번 둘이 한번 음악 한번 달에 가서 음악 한번 맞죠. 자 이제 요거 하고 나서 초대 가수 이제 무대 올리고 오시게. 와 이제 회장 옷 벗어버렸다. 자 예. 자 같이 해. 어차피 너는 배려 그랬다 오늘. 박수. 하시고 앞으로 남편중학교를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미들스쿨로 만든다고 큰절을 올린다고 선배님들한테. 자 차려. 혹시 아냐 또 뭐 뭐 너 돈이라도 줄지 모르는 게 그 잘해. 자 차려. 경례 큰절 올립니다. 자 우리 신전 행사로 우리 17회 우리 막내들이 먼저 19회도 준비해. 알았지? 오빠가 밀어줄게. 자. 자 이제 내려가시고 자 이번에는 정말로 제가 품바 30년 동안 전국을 다녀봐도 이렇게 노래 잘하는 여성 그룹 밴드는 처음 봤어요. 정말 노래 잘해요. 2006년 한강 강변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확신 밴드 박수 한번 주세요. 모셔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즐기실 준비되신 분들.